생각보다 춥진 않네요, 그래도. 와, 가방을 들어버리고. 여기 키친 부엌이 있고, 테이블에. Oh my god! What a final gift. 오, 모자도 있어요. 오케이. 침대 좋고, TV 있고, 여기 뷰가 있는데, 오, 깜짝이야. 나갈 수가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베란다인데 지금 밤이라 빛이 반사되는 것 같아. 오, 좋아.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은 이제 한국이랑 다르게 신발을 신고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점. 괜찮아요. 저는 슬리퍼가 있습니다. 미쳤다. 화장실이. 와. 진짜 넓어요. 있을 거 다 있고. 아니, 진짜 화장실이 엄청 넓어요. 진짜. 아, 안방 수준인데? 오케이. 너무 좋다. 인도도 진짜 나쁘지 않았는데, 인도도 진짜 좋았는데, 폴란드도 좋다. 오케이. 이제 짐을 풀고 레드불 미시원 기프트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설명서고요. 이제 뭐 여기 도시 호텔, 조식, 점심, 석식 시간, 셔틀버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첫 번째 유에라 모자 그리고 레드불 음료 그리고 이게 후드예요. 후드 같아요. 레드불 후드. 그리고 리스밴드 앤 쿠폰. 이게 아마 입장권 같은 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어? 어머, 이게 뭐야? 귀엽다. 키링. 키링이고, 그 다음에, 이게 뭘까요? 보통 인도 경험상 간식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게. 어머나, 이거 뭐야? 차석. 이거 제가 봤어요. 폴란드에서 유명한 크림이라고 하던데, 얼굴에 바르는 거. 보드카 같이 생긴 이거는 뭘까요? 이게 무엇이 다냐? 일단 검색을 해볼게요, 나중에. 그리고 양말, 그단스크 양말. 이거는 그단스크 목걸이. 아, 이게 한마디로 폴란드 약간 기프트 기념품? 이거는 초콜릿. 누가 봐도 초콜릿. 이렇게 이 박스에 들어있었고요. 이거는 그단스크 홍보책자구나. 자, 이렇게 있습니다.
약간 인도 때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면서 괜찮네요, 이번에도. 그리고 저기 방문 앞에 있던 이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연습할 수 있는 매트예요. 제가 이따가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보니까 다른 비보이 비걸 스토리에 보니까 이게 깔려 있더라고요, 바닥에. 이제 여기서 연습하라는 거지. 이렇게 이제 언박싱까지 했고 짐 풀고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 아침 8시 54분이고요. 새벽에 이제 정리하고 거의 기절하듯이 자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어두워서 못 봤던 침실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 봤을 때 살짝 군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큰 건물이 이렇게 몇 군데 있고 여기 되게 공사판이네요, 이제. 여기 일하고 계시고 뭐 이게 다 뭘까? 여기 보면 지금 부서진 건물도 있고 새로 짓나 봐요. 오늘은 그래도 비가 안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미리 새벽에 장판 이렇게 깔아두었어요. 레드벨벳이 원 크게 박혀있는 장판인데 바닥이 연습하기 되게 좋은 바닥인 것 같아요. 스피드백도 다 돌아갈 것 같고 스트레칭하기에 딱 좋은 사이즈. 근데 잘하면은 여기서도 대회 연습도 같이 웬만하면 할수 있을 것 같은 사이즈. 그만큼 생각보다 꽤 컸어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말릴까봐 신발로 이게 잡아둔 건데 그새 이렇게 붙어있네요. 깨알농부 이번에 나이키에서 서포트를 해주신 신발입니다. 제가 갖고 싶다고 하니까 보내주셨어요. 나이키 최고. 이제 스트레칭하고 씻고 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먹을 준비를 마쳤는데 저의 오늘 아침 메뉴입니다. 사실 조식 식당으로 가도 되긴 하는데 이제 보통 엄청 일찍 그 보통 조식 식당은 엄청 일찍 열잖아요. 근데 제가 그만큼 오늘 일찍 일어날 자신이 없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한국에서 미리 사온 한국식으로 먹으려고 합니다. 한 손으로 열려니까 잘안 되네요. 일단 포장을 깠고 제가 왜 이렇게 싸왔냐면 유럽은 보통 이런 밥이나 김치나 뭐 맵고 감칠맛 나는 음식이 별로 없고 빵, 햄 이런 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특히 대회 날에 힘이 좀안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싸왔습니다. 유럽에서 먹는 국물밥. 이걸로 이제 밥이랑 같이 비벼 먹을게요. 사실 그냥 해외 나갈 때 먹으려고 사는 용도라 지금 처음 먹어보거든요. 이건 절대 유럽에서 못 먹는 맛이지. 든든하네요. 지금 저는 밥을 먹고 대진표 추첨까지 다 하고 잠시 구경하러 나왔어요. 오늘 폴란드가 이제 내일부터 비가 온다고 하는데 오늘은 딱 하루 해가 떴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게 이뻐요. 보시면은 아 이건 진짜 눈으로 담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한번 짧게 폴란드를 쓱 둘러보고 가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예뻐. 진짜 너무 예쁜데 이거. 꽃가게도 있고. 아까 제 숙소에서 내려다봤던 공사장 부서진 건물도 온데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여기만의 분위기가 느껴져가지고 매력있어요. 진짜 이 만화에서만 보는 집 아니에요? 대박이다. 지금 보니까 여기 그단스크는 꽤 마스크를 안 쓴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되게 평화롭고 좋다. 폴란드 일몰 시간이 대충 4시더라고요. 지금 시간이 3시인데 뭔가 벌써부터 살짝 느낌이 해가 기울고 있는 모습이에요. 진짜 멋있는데? 와, 미쳤다. 예. 지금 일본 친구들이랑 같이 보러 왔어요. 와, 너무 예쁜데? 예. Are you excited? Huh? Are you excited? Yeah, yeah, yeah. Excited. Yeah. 진짜 예쁘다. 지금 강 쪽으로 건너고 있는데 멋있다. 여기 지금 소개가 늦은 것 같지만 여기 비걸밤, 그리고 여기는 저기 맨 앞에 걸어가고 있는 분이 비걸 아야네, 그리고 중간에 계신 분이 아야네 어머니, 이렇게 저까지 넷이서 둘러보고 있어요. 비걸 아야네는 저보다 언니고 라만 동생이에요. 하이. 하이 하이.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예. 오, 굿. 아야네입니다. 안녕입니다. 기념품 가게에서 초콜릿을 사왔습니다. 그단스크가 써있는 초콜릿인데 뭘 살까 여러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안그래도 좀 요즘에 선물을 멤버들이 많이 받고 있는데 최대한 좀 실용적인 걸 줘야 많이 쓰고 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먹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엽서인데 그단스크 풍경이 그려져 있는 엽서예요. 여기다가 편지를 써서 언니들한테 나눠줄 생각입니다. 지금 연습을 마치고 이제 밤 풍경 볼 겸, 그리고 내일 먹을 거 살 겸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지금 빛이 좀 번지는데 생각보다 막 가로등이 밝고 그러진 않아요. 보면 딱 켜질 부분만 켜진 정말 최소한의 전등만 냅두고. 근데 이렇게 하니까 더 무드가 있다. 오히려 이렇게 삐까뻔쩍하게 등을 화려하게 안 켜놓은 것도 매력 있어요. 살짝 건물도 이러니까 놀이공원 폐장한 느낌? 진짜 딱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대충 10시 반인데 11시까지 연다고 해서 여기 식료품점이, 그래서 와봤어요. 여기 이 초록색 클리언스 느낌인 건데 요거트가 정말 많아요. 요거트 종류가 정말 많이 발달되어 있구나. 이런 것도 분명히 다 요거트일 거예요. 먹어보진 않았지만 딱 봐도 제가 오늘 이거 먹었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가면 이렇게 잘은 안 보이지만 요거트 두 개랑 초콜릿을 샀습니다. 이거 어려워서 안 보이네. 네, 일단 샀어요. 일단 위험하니까 먼 길 안 가고요. 여기 근처 둘러볼게요. 식당은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고 빛이 많지 않아서 되게 무드가 있어요. 진짜 놀이공원 폐장한 상태. 여기 있는 게 되게 현실적이지 않은 기분 뭔지 아세요? 진짜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폐장한 놀이공원을 걸어다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이것만큼 찰떡인 비유가 없어. 그리고 저기 바이킹도 있거든요. 바이킹 여기. 아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진짜 미쳤죠? 불 꺼진 바이킹. 여기 아까 람 아야네랑 걸어왔던 다리인데 밤엔 또 이게 불이 켜져 있어서 느낌이 다르네요. 이제 슬슬 추워져가지고 호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내가 머문 호텔 올라갑니다. 일주일 동안 저의 집 도착. 이제 오늘의 하루는 끝이 났습니다. 11월 3일 오늘 일정 끝났고 이제 운동하고 씻고 내일은 이른 아침부터 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씻고 자야 될 것 같아요.